자, 오랜만에 시작하네요. 레트로폴리스. 한동안은 안 했다가 새로운 게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 상인 지도자 한에서 지도자 강화 모드라는 게 생겼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도자 전용 카드로만 등장하는 테스트 모드입니다. 그래서 실제 플레이하면 좀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애초에 일단 상인 카드만 쓴 게 좀 많은 차이점이 있을 거니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인이라 하면, 그래요, 돈을 정말 많이 벌려서 풍요롭게 사는, 혼자서 진짜 돈 잘 벌어먹는 그런 녀석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상인 카드가 돈을 이제 막 납두지는 못하겠고, 자, 돈을 좀 더 유용하게 쓰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게 이 지도자 강화 모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항해사 카드에서 해적이라는 카드가 생각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인의 고유 카드 능력은 대체적으로 군사 카드의 절반가량은 이런 식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카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는 군사력 부분에선 좀 많이 약한 편일 거예요. 물론 이 고용 카드는 일회성은 아닙니다. 이번 일회성으로만 놔두진 않고 상인의 고유 카드를 통해서 저 시간을 좀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레이지를 좀 더 앞당길 수도 있고요. 적절한 카드가 나와줬어. 아, 지주가 나왔다. 자, 참고로 상인 카드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도우미로 지주 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세금 효과로 인해서 능력을 쓸 수 있는 녀석도 있기 때문에 말이죠. 돈과 관련된 카드가 새로 추가가 돼서 그걸로 재미를 좀 많이 볼 겁니다. 자, 병참장교. 때마침 돈 조금이라도 다 아껴서 쓸 수 있게끔 하게 돼 있네. 자, 이런 식으로 고용 카드가 많이 생겼는데, 지금 당장은 솔직히 말해서 아마 참 쓰기가 애매모호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저거와 연관될 수 있는 건물과 기술 카드를 통해서 좀 더 고용 카드를 붙잡아둘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하셔야지 그래야 할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쓰면 나쁜 녀석들은 아니지만, 근데 신기한 건 황금 애들은 왜 다람쥐지? 자, 푸후. 아, 자, 수리도 사둡시다. 어차피 쓸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아마 방패는 나쁜 건 아닌데, 근데 방패가 그렇게 효율적이진 못할 거예요. 잠깐만, 축사가 더 낫습니다. 돈 벌어야지. 도우미가 어째 상당히 자 이렇게 하고 없어. 자, 저택은 집이랑 다르게 공간 두 칸을 쓰지만 대신에 세금을 조금 더 내는 아주 좋은 녀석입니다.
자, 하살고. 좀 아깝구나. 자, 경비병을 버린다. 가든 카드가 공격이네요. 자, 여기서 사육자. 네, 조교로 간다. 작업자 소방사. 공격력이 감소되지만 그 대신에 입는 피해도 줄어든다라. 그다지 좋은 건 아니네요.
노동을 버리고 자, 그리고 부응이 나쁜 건 아닌데, 자 일단 치즈 버립시다. 참고로 이런 식의 편법이 가능합니다. 이게 나으려나? 약재소가 3개네. 아직까지는 무난해. 이거 필요 없어요. 야, 이걸 강화하면 어떡해.
어, 약재소가 아무튼 지금 세금이 참 많아서 다행이야. 자, 보소. 나쁘진 않죠. 안동하는 말이죠. 자, 살짝 뒤로 밀어주고. 아쉽게도 대장간 말고 훈련소는 없네요. 훈련소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자, 역시나 도서관이 가장 좋은 거죠. 대를 줘봤자 쓸데가 없는데. 아이야. 말라폴라트라. 페널티 한번
어마어마하구나. 그러고 보니까 귀족이 소모된 금화 10%만큼 체력 증가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아까 처음으로 썼던 녀석은 무려 4000이었으니까 체력이 400은 늘어난 상태겠네요. 정말 그게 무서워. 뭐 하긴 그만큼 늘어나는 게 좋은 거니까. 안 보이네. 자, 하살. 아니, 500원 벌었다. 자, 발추가 왜 나왔지? 레벨 2.
곤란하구만. 말라폴라트라. 여기서 이제 보석은 필요가 없으니 버립시다. 말라폴라트라.
어떻게든 깰 수 있으려나? 이게 낫겠군. 자, 드디어 파이널 라운드네요. 자, 레트로폴리스 공구, 거대한 위협을 막아내자 레트로폴리스의 모든 지들이 시청에 몰려와 당신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만세, 레트로폴리스 만세. 레트로폴리스는 이제 어떤 위협에도 맞설 수 있는 단결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당신이 더 이상 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전설 속 영웅처럼 조용히 물러나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야, 내가 어디 한 명 방패병 빼고 다 못 본 애들인데. 자, 뭐 이렇게 해서 상인 지도자 전용 카드 모드로 상인을 플레이했는데,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게 있다면 고유 카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물론 아쉬운 게 딱 하나 있다면, 어느 정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게 함정이라면 함정이겠죠.
아직 카드 목록에는 나온 적이 없나 보네. 자, 아무튼 지도자 강화모드는 과연 장군과 건축가, 과학자 이렇게 세 종류도 더 추가되겠죠. 근데 일단 전 개인적으로 솔직히 과학자가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싶네요. 기술 말고는 특별히 군사적으로 강한 카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솔직히 장군이랑 건축가 둘은 고유 능력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얘네들은 특별히 그걸 꼭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도자 강화 카드를 쓴다고 해서. 더 쓰면 아마 더 강해지겠지만, 아마 그 대신에 뭔가 페널티가 생기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